네, 안녕하세요, 베이입니다. 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동전 죽는 징징이라는 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요. 네,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우. 네, 저입니다. 네. 좀비 피그맨이 없으면 평화로움을 불고 맵을 다시 다운받아주세요. 제가 보이나요? 제가 보기엔 이게 피그맨이었거든요? 좀비로 바뀌었어요. 잠깐만요. 저작으로 해가지고, 그래봐. 달리기 이걸로 템프로. 이렇게. 잠깐만요. 이제 말트라시 없고 혼자만 할수 있습니다. 버전 16164 1로 있고요. 제작자 눈블러. 설정된 게임 규칙 뭐 자연 스폰 방지, 인벤 세이브 커런트 알림 제거. 스폰 포인트 BOINT MAN 4188. 아, 이거는 뭐 사랑의 묘미지 그거. 하여튼 뜨거든요. 무슨 일 하시는지 봐.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 오늘은 문벽. 바로 사장님이 게이가 되는 날이야. 게이? 게이? 게이라고? 그러면 빨리 나가야지. 그런데 사장님이 눈총 한 방이라도 따보시려고 문을 잠궈두었어. 이런,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야? 나는 누군가 몸에 대해 손을 내면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장치를 작동했지. 자,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줄게. 이거 잠깐 풀이했었거든요. 일단 집게를 찾으려기 위해서 열쇠가 필요해. 세장실에서 징징이처럼 생긴 기계에서 100원을 주고 열쇠를 얻을 수 있어. 나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사장님은 평소에 주머니에 1,000원 기본으로 넣어두시는 것은 너도 알지? 응,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 사장님은 따먹는 생각에 집중하셔서 돈을 흘리고 다니셔. 그 동전을 모아서 열쇠를 얻고 탈출하면 돼. 만약 사장님께 들켜서 위험하면 화장실에 들어가면 사장님이 표기하고 돌아다니게 돼. 응, 알았어. 그러면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 카운터에서 돈을 훔치는 거야. 수용소의 사장님이 돈을 좋아하셔서 보안장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디버프가 걸리고 딱세번 훔칠 수 있어. 알았어. 스폰지 봐. 너왜 계속 내리니? 넌 10원을 벌수 있고 10원은 사장실에서 동전을 교환할 수 있어. 이제 설명은 끝났고 탈출하는 일만 남았어. 좋아, 빨리 탈출해보자. 게임보드 안 써요. 이게 뭐하라는 거야? 잠깐만요, 이거.
잠깐만. 어떻게 왜안 되지? 치케리아로 그만할게요. 치케리아로 갈게요. 이거 편집 힘들어가지고 안할 거예요. 이걸로 가면 돼. 됐다. 됐어. 이제 신분이 쓰러 가는 거야. 이들어서 탁. 이모야 쓰는 거야. 이모야 사랑해. 안 돼요, 안 돼. 사장님. 박스를 줄게요. 이제 게임 시작됩니다. 조심하자. 조심하자. 됐다. 조심하자. 에이, 종이잖아. 괜찮으세요? 두 세트 정도 만들면 돼요. 한번 돌아볼까? 드디어 풀렸어.
틱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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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
할 말을 잃었다. 점점점. 뭐야? 우유. 조심하자. 나도 그러면 됩니다. 50개 두 개. 이젠 조금씩 으르렁 으르렁 게임 모드로 야간투시 됐다.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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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르렁
엄매장 11개다. 됐다. 아, 막 갑자기 말이 없어지네? 눈. 아, 왜 계속 텔레포트 되는 걸 기억하지? 아, 또 한테. 빨리 탈출을 해야 돼. 50개 어디 갔어? 노동 또 해야 돼? 아이고, 50개 다 찍는다 아까. 됐고. 될까? 자, 남친 갖고. 게임. 응. 게임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이제 적당히 줄여라. 응. 후슈, 다행이다. 열쇠만 하면 탈출인데. 좋았다. 눈 소리 들까? 흘려주겠는데 눈물. 이거는 뭐죠? 허접. 허접. 허접하다고! 이게 뭐냐? 나 그럼 너 나가면 되냐? 다시 너?
너좀또 하라고? 네, 아무튼 동전 죽는 징지기 마인크래프트 편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하나씩 눌러주시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됐어도 저는 방송을 열심히 할 거니까요. 제 방송을 열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뭐죠? 빠이빠이, 빠이빠이.